안 나오네. 이렇게 해야 나오네. 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잠깐 조금 이거를 약간 좀 멀리 멀리 좀 하면은 주저 빼. 더 멀리 될 멀리 하고 형님 좀 가까이 오시고. 오휴. 내가 약간 앞으로 가고. 됐네요. 네. 뭐 할 수 없죠 뭐. 시작하는 건가? 네. 네, 라이브 방송.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블록장.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ICO와 암회화폐에 관해서 말씀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작하기 전에 블록장 한번 해야죠. 네. 하나, 둘, 셋. 블록장. 예,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 ICO와 암호화폐 네. 둘 다 굉장히 핫한 이슈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왜 이걸 주제로 선택하셨는지요? 이제 암호화폐를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예.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생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 2,000종 정도 됐는데요. 예. 이게 왜 자꾸 생기는지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해를 하셔야 예, 예. 암호화폐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크립토 커런시 해갖고 다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네네. 모든 걸 다 화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화폐는 암호화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어떤 생각이요? 그 비트코인은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해서 네네. 그 기축통화가 되겠다, 화폐를 대체하겠다 네네. 해가지고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로 나왔던 것 같고 네네. 그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그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비트코인이 활용했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네. 제2의 인터넷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네.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주긴 하지만 화폐로 쓰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컨대 저기 비트코인처럼?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 월드에서는 비트코인과 예, 예. 나머지 화폐 예, 예. 이게 보통 알트코인이라고 그렇죠, 알트코인 네.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사실 환전성이라든가 예. 또는 거기서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예. 비슷하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장 전체 이제 주가 총액 예, 예. 그러니까 코인 총액이죠. 그게 이제 나머지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 비트코인과 다른 나머지 거를 이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 예. 하나의 통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더 포커싱하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우리 새로운 생활의 제2 인터넷을 건설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그런 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더 하죠. 그 비트코인은 ICO는 안 했죠. 네, 비트코인 ICO는 안 했지만 나머지 건 다 ICO. 네, ICO는 안 했지만은 규모도 커지고 가치는 상승을 많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ICO라고 했을 때 네. IPO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IPO는 뭐냐면 그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네.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걸 IPO라고 하고 네, 네. ICO는 주식 대신 코인. 코인. 코인을 이니셜 하면. 코인 오퍼링 그렇죠.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화폐보다 어떻게 보면 자산 네. 주식으로서의 그런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해서 아까 여쭤봤던 건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예, 예.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코인 자체가 어떤 그 주식과 같이 뭐 어떤 그 회사의 일부를 내가 산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물론 뭐 코인 안에서도 뭐 자산 코인 뭐 에셋, 예. 에셋 코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예. 또 시큐리티 뭐 예, 코인이라고 뭐 유틸리티 합니다. 코인도 유틸리티 있고 코인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예.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상화폐는 나 이렇게 그냥 대충 하나로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예, 예, 예.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들어가면 또 다른 경우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다. 거기서 나온 어떤 암호화를 네. 기반으로 나온 코인들은 네. 다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시고 네. 이제 그걸 갖다 발행해가지고 하는 ICO에 관해서 네.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리버스 ICO로 들어가게 되면 예. 굉장히 그 코인에 대한 종류라든가 리버스 ICO의 개념을 먼저 설명
설명해 주시고. 예. 일단 ICO부터 설명을. 예, 예, 예. ICO라고 하는 건 이제 이니셜 코인 오퍼링인데 이제 블록체인 회사가 회사를 설립을 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회사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예, 예. 해서 백서를 이제 만들고 예, 백서를 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화이트 페이퍼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작년에 얘기지만 작년에서는 그렇게 ICO가 성행할 때는 그렇게 화이트 페이퍼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투자를 해서 그걸 받으면 돈을 받으면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하고 여기까지가 ICO입니다. 코인을 예, 발행하는 거. 코인을 발행하는 데까지. 내가 예, 백서를 구현해서 이 코인을 예. 상장하는 거. 예.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현금화 또는 다른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ICO인데 ICO의 핵심은 뭐냐면 화이트 페이퍼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굉장히 그 높은 수익 대비 리턴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근데 화이트 페이퍼만 보고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작년에는 예.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유행을 했었고 예, 예. 올해는 그게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경영자도 봐야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초기 수익성도 봐야 투자자 될. 말고는 네. 과연 예정대로 뭐 진행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 네. 뭐 그런 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IPO를 할 때는 네. 그 상장을 할 때는 정부가 규제도 하고 이 기업이 과연 성장할 건지 그 주관사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걸 다 하고 나서야 이렇게 증시에 상장이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절차도 없이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만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뭐 나쁜 것도 많죠. 뭐 그냥 허위로 네. 백서로 하고 어떤 기업은 나 이렇게 돈 받아서 나 잘 먹고 살라고 도망가 버리면서 자랑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리고 돈만 갖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그 뭐 다단계로 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생각이 그 앞으로 그 ICO를 뭐 정부가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예. 이슈가 있는데 반드시 상장사에 준하는 예.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는 ICO를 지금처럼 이렇게 백서만 가지고 투자하게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상장사에 준하는 그런 그 예를 들면 이제 상장사는 공시도 해야 되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매년 그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그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ICO를 통한 만약에 이제 그 ICO를도 똑같이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 ICO 회사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주식회사 제도는 지금 몇백 년이 지나면서 네네. 수백 년에 걸쳐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뭐 상장 절차나 소비자 보호 절차까지 마련이 됐는데 지금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ICO는 그 연륜도 굉장히 짧고 그렇죠.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ICO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규제 대상에 넣느냐 이런 정부 당국의 그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ICO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ICO는 많이 성공을 했는데 했고 이제 그걸 투자를 해서 예. 사실 그 기업이 이제 수익을 내고 예, 또 예. 또 그 코인을 또는 뭐 토큰을 산 그런 투자자들한테 아니 또 실체로서 그렇죠. 현생활에서 이게 뭐 서비스를 해가지고 사람의 삶을 개선했다든지 뭐 후생을 높였다든지 이런 것들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는 있죠 사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예. 게 그런 케이스인가요? 제가 보면 아이콘 같은 회사 예. 아이콘 더 룹이라고 하는 예. 한국 회사가 있는데 시가총액은 한 30등 정도 하는 회사죠. 예, 예, 예. 그 회사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관세청에서 하는 예, 예. 해외 직국 그런 부분도 개발을 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그 제2금융권에서 예, 예. 아이디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그 그 프로젝트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증권사들끼리 모여져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회사는 실체가 있고 지금 이제 나름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성공례가 없다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뭐 1년도 안 지나서 뭔가를 바라는 건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뭐 내년 빨라봐야 뭐 내년에 기다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자를 보호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이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뭐가 없이 하는 내버려 두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ICO에 대한 그런 그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ICO에 대한 그 제안 또는 관리 이런 것들을 한 그런 배경에서 ICO 투자를 풀어주는 거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ICO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규제 완화와 규제가 동시에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아예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허용할 게 아니라 어떤 IPO와 준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성공 사례는 저 흔히들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ICO를 필요로 하는 어떤 그 퍼블릭 블록체인과 그리고 ICO가 필요로 하지 않는 기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얘기했는데 아이콘의 사례 같은 경우는 그 ICO가 아니라 이 이쪽에 ICO는 성공했는데 실제 응용하고 있는 건 보이니 메인넷 만들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또 접목하는 그런 부분이 성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그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또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서비스도 지금 인큐베이션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이콘이 좀 와이즈하다고 생각 느끼는 게 양쪽을 다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그런 퍼블릭과 그 프라이빗을 갖다 다 같이 하고 있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작년에 ICO가 잘 됐다. 그리고 사실 작년은 열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그 프라이스도 거의 뭐 10배, 어제보다 10배 올라오르게 됐고 또 ICO를 하면서 코인을 발행했을 때 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페이퍼만 가지고도 이제 뭐 너도 나도 덩달아서 코인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시작을 했던 거고 그때는 뭐 성공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 넘어서서 이제 거의 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화이트 페이퍼를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미 되어 있는 거, 또 상당 부분 진전된 것만 특별하게 그런 부분만 이제 오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IPO와 ICO 얘기를 했는데 보통 IPO를 걸려고 하면 벤처가 초기 투자를 받아서부터 적어도 빨라야 3년 아니면 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미니멈 3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이제 20억 이상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ICO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업으로서 수익을 나지도 않고 꿈만 했는데 상장까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가고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한편으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거품이다 이런 게 좀 뭐 당연히 거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뭐 모든 IT 기술은 거품이 초기에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그 거품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이제 인터넷 버블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버블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이것도 ICO 버블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버블이 꺼지는 그런 상황일 거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버블을 꺼져가는 그런 정상적인 절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쭉 푸실 때 이제 리버스 ICO 얘기하려다가 우리가 ICO로 다시 한번 짚고 그리고 IPO와의 관계 그리고 뭐 투기냐 아니냐 이런 걸 좀 짚어봤습니다. 이 리버스 ICO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리버스 ICO는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합쳐가지고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암호화폐를 자기 그런 비즈니스에 도입함으로써 뭔가 시장을 확대시키고 또 없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없을까 해서 고민해가지고 기존 기업들이 내 기업의 일부를
예. 따로 띄어서 예. ICO를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리버스 ICO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 예.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새 많이 얘기하는 이제 마케팅 쪽에서 포인트 있죠. 예. 포인트를 컨버전을 해서 또는 같은 유사한 컨셉으로 유틸리티 스타일로 또는 리워드 스타일로 코인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포인트를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바꾸면 좋은 점은 이게 이제 이 전체 그 시장의 밸류에 따라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토큰 이코노미 말씀해 주신 네, 잠깐 그때 얘기했어요. 예, 마일리지는 그냥 마일리지로 소멸해 버리지만 네, 이 토큰이나 코인으로 이렇게 발행해 줬을 경우에는 네. 그 공동체가 커지면서 네. 이 가치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자산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해 주셨던 걸로 되어 있고. 또 넥스트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포인트들은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예.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가상화폐 되면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간에 이 포인트 제도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 생겨서 서로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게 되면 뭐 마일리지 가지고 뭐 우리가 일반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이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화폐나 어떤 교환, 네. 그 재화와 용역의 교환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렇죠. 전개될 것 같군요. 네. 네. 뭐 또 어떤 네. 말씀도 하실 건지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네.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예. 사람들은 왜 ICO에 투자를 할까? 저기 이게 보면 이제 ICO 스탯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예. 왔는데요. 예. 오늘 제가 처음 이거를 이제 가져온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제일 크게 이제 리턴을 보인 하이 리턴을 보인 그런 ICO가 40만%입니다. 40만%면은 만 원 했으면 40억 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퍼센트지니까 예, 예. 4,550배. 4,500배가 올랐다. 만 원 했으면 4,000만 원이 예, 사실은 이게 올 초 같으면은 이게 40만%가 그때는 얼마였냐면 200만%였어요. 이게 이제 5분의 1 좀 내려갔는데 지금 NXT라고 하는 그런 회사는 처음에 ICO를 해서 지금까지 리턴이 얼마냐면 40만%다. 4,000배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렇게 뭐 저런 수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해본 사람들 요즘에 많지만 아무튼 초기 투자자는 저랬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올해 이제 ICO의 그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올해 이 1월달부터 한 6월달까지 예. 한 전 세계적으로 예. 10조 정도가 ICO에 투자가 됐습니다. 10조요. 예,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유유자금들이 이렇게 몰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저거에 한 20% 네, 정도 한국에서도 이제 투자가 됐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아까도 말했듯이 자본 회수 기간도 짧고 네. 그리고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빨리 이쪽으로 많이 뛰어들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건 이제 그렇죠. 네. 올 초까지 이렇게 됐는데 네. 사실상 지금은 그런 페이퍼 베이스의 ICO는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할 수 있고요. 그 시장이 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초기 과정을 거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꽤나 많은 그런 회사의 ICO를 했던 회사들이 망했다. 그런 결과를 많이 볼 겁니다. 혹시 보티첼리의 네. 그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네. 교과서에서 나온 거. 거기 비너스가 조개 위에 있고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바다에 뭔가 있었던. 네, 바다에 떠 있는데 거품입니다. 아, 거품. 아, 비너스는 아, 예. 그 거품 위에서 탄생을 했고. 무기신장한데. 예, 네, 그러니까 그 항상 지금 있는 많은 인터넷 기업들도 네. 거품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렇죠. 그 거품 속에서 그런 아름다움, 네. 비너스가 탄생했다는 그런 아, 그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화 속의 얘기인데. 아이쇼를 할 때 그, 그 그림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게 하시죠. 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할 때 암호화폐가 발행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한 지금까지 한 2000조 정도 된다. 네. 네,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오늘자로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222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약 한 230조 정도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2200, 그렇죠. 2200억 네, 달러.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 어떤 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얼마 안 있으면 네. 이 암호화폐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네. 안 사라집니까? 제가 볼 때는 안 사라지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올 초에 비해서 꽤나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에서 지금 한 8,700만 원 하니까 네, 750만 원 정도 떨어 네, 4분의 1 또는 뭐 3분의 1 떨어진 거고 이더리움 뭐 5분의 1 뭐 떨어졌긴 했지만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사라져 가는 그런 단계다. 그런데 이제 ICO가 앞으로 계속 된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될 거거든요. 예. 그런 게 계속 된다고 하면 이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암호화폐 사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 무슨 무슨 코인은 올라가냐 내려가냐. 제가 볼 때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정착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어떤 분산 기술을 이용해서 네. 세상을 혁신하는 네.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네. 모은 돈을 잘 활용해서 시장에 적응하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데 네. 어떤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이것이 네. 이제 바닥에서 네. 상승하는 그런 뒷단에 어떤 뭐 그리고 그늘에서 우리가 뭔가 했다고 하면 이제 양지로 올라오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규제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는 이게 양지로 가기 위한 단계다. 근데 우리나라 규제 당국은 블록체인은 육성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지만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겠지만 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는 성공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여쭤본 분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 내년도에 퍼블릭 블록체인에 많은 메인넷들이 출범을 하고 네. 디앱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우리 정부 당국이 거기서 성공한 걸 보고 이렇게 행동에 나선다면 늦죠. 좀 늦을 수도 있겠다. 많이 늦죠. 네. 왜냐면 사실은 네. 지금 이제 그 이 ICO에서 돈이 몰린 데가 이제 스위스, 싱가포르, 그다음에 몰타, 뭐 이런 네. 굉장히 그 에스토니아 이런 우리가 스위스 같은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알지만 몰타나 네. 뭐 그렇죠. 에스토니아도 잘 모르잖아요. 스위스 주쿠, 뭐 몰타, 에스토니아 작은 나라들 그런 나라가 지금 이제 기선을 제압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를 거기에 이제 동참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 우리나라에 이제 돈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 그 업체들도 글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많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그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네.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 규모로 보면 예.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달러, 그 다음에 옌, 그 다음에 원입니다. 이렇게. 예. 그 지금 중국이 막혀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긴 예. 한데 어쨌든 거래하는 양의 그 화폐가 달러, 그 다음에 옌, 그 다음에 코리안 원. 예. 어쨌든 한국 돈으로 거래하는 것이 전 세계 3위라고 하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많은 양의 코인을 우리가 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ICO를 통해서 우리가 코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이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아이폰 같은 회사는 30등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3위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 우리 기업이 예.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져오는 부분은 너무나 미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시장에 비해서 어떤 원천 기술이나 그렇죠. 이렇게 예. 산업 발전은 더디다 이런 말씀을 예. 그게 이제 거군요. 우리 정부의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는 사주고 ICO를 통한 기업의 그 순위는 낮고 이런 불균형 현상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네. 많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끝내기 전에 네. 그 이번에 그 저기 연대 보건대학원에서 하는 네. 최고인 과정의 주임 교수님을 맡으셨다고 아, 예, 예. 얘기 들었습니다. 네.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블록체인 최고인 과정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데요. 예, 예. 이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그 핫한 분야가 의료 분야입니다. 예. 왜냐하면 의료라는 직관이 많이 막혀있고 있어왔고 규제가 많았었는데 블록체인이 그거를 뚫어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아, 의료와 관련된 규제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물론 또 규제하고 정부 담보라고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의료 분야만큼은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재편될 수도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블록 미디어와 우리 연세대학교와 같이 이제 최고의 과정을 이제 만들게 되었죠. 예, 저 장 교수님이 주임 교수를 맡고 계시니까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 교수님께 전화 드리거나 블록미디어에 연락하셔가지고 네, 페이스북에도 네, 남겨주세요. 네, 굉장히 좋은 과정이니까 네. 참여할 수 있기를 갖다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좀 길게 됐는데 그리고 당초에 4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기 강의 하나 받기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땡겼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4시부터 이렇게 네. 다시 하고요. 또 20분 정도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좀 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방송분들과 앞으로 방송할 거는 스트림 방송은 한 20분 정도로 하고 저기 블록미디어의 유튜브 채널에 블록장이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20분을 한 10분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그 스트리밍과 그리고 편집된 그 블록장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4시. 4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